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열두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의심 많은 이라는 별명을 얻게 된 도마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도마를 향해서 의심 많은 자, 믿음이 없는 자 이렇게 별칭을 붙입니다. 이런 별칭을 붙인 이유는 도마가 한 말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을 때에 제자들의 그 말에 도마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 말 한 것 때문에 도마는 의심이 많고 믿음이 없는 제자로 낙인이 찍혔습니다. 사실 도마의 이 행위가 이 말이 믿음이 없다 믿음이 있다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도마의 이 반응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보고 믿는 믿음도 믿음이고 보지 못하고 전하는 것을 듣는 믿음도 믿음입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더 복된 믿음이냐? 이 차원입니다. 근데 오늘 이 시점은 제자들에게 주시는 사명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그 사명을 그들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도마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한 나머지 제자들은 보지 못하고 믿은 믿음이 아닙니다. 나머지 모든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자신들 앞에 나타난 그것 때문에 보고 믿은 사람들입니다. 도마만 예수님을 확인하고 부활을 확신한 것이 아니라 나머지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을 보고 믿은 겁니다. 다만 모든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에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나머지 제자들이 말로써 도마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믿은 결과입니다. 그러면 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복된 믿음은 어떤 사람인가? 제자들이 복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제자들은 그들이 목격한 예수님의 이 부활을 앞으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할 사도로서의 직분을 부여받는 자리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불사하고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3년 동안 공생애 동안에 이론으로만 들었던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라는 그것을 직접 사도들에게 목격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 증거로 나타나셨습니다. 이제부터 이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세상 가운데 증거해야 합니다. 즉 그 증거를 받는 수많은 사람들은 이제부터는 직접 부활을 목격하고 믿을 수는 없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받는 사람들은 보지 못하고 믿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결국은 제자들보다 더 복된 믿음은 제자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 또한 직접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도들을 통해서 쭉 이어지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우리는 믿은 사람입니다. 오늘날 도마에게 이야기하시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다, 도마야 너는 믿음이 없다 라는 책망의 소리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소리가 도마에게 하시는 책망의 소리가 아니라 보지 못하고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칭찬의 소리로 들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복음의 그 메시지, 부활의 그 소식을 듣고 믿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눈에 보여야지만이 안심을 하게 됩니다.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직접 보지 못하고 목격하지 못한 것은 믿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도마와 같은 입장이라 할지라도 아마 똑같이 도마와 같은 반응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하며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십니다. 그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나큰 잘못을 저지릅니다. 그것은 우상을 만든 사건입니다.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에 있는 그 어떠한 형상을 너희를 위해서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는 그 순간에 산 밑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것은 우리가 우상이 필요하다,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이 필요하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약속, 눈에 보이지 않는 미래, 더군다나 눈에 보이지 않는 지도자 모세 때문에 불안한 겁니다. 그 불안함을 달래기 위해서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로 만든 겁니다. 자신들의 미래를 보이지 않는 그 땅을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로 형성한 겁니다. 그러고는 그 금송아지를 향해서 이 신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하고 홍해를 건너게 한 그 위대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믿음의 중심은 맞는 것일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부인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 그 행위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역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능을 눈에 보이는 그 어떠한 형상으로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눈에 직접 보이지 않기 때문에 불안할 수 있습니다. 뭔가 확신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믿음이 완벽하게 하나님에게 올인 안 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그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내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에 자꾸만 집착한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어린아이들에게
분리불안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기를 키우는 엄마와 아빠가 함께 있다가 자기 시야에서 사라지면 불안해합니다. 이것이 특별한 어떤 아이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아이들에게 잠재적으로 조금씩은 있습니다. 모든 아이들에게 잠재적으로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성향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보이지 않는 역사 가운데에 우리는 그것을 믿고 말씀을 쫓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면 우리의 입을 통해서 이런 고백을 할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이 문제를 이렇게 좀 바꿔주십시오. 하나님 지금 나를 사랑하신다고 한다면 내 삶 속에 일어나는 이 문제를 좀 이렇게 바꿔주십시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조금 더 지나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는 것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이렇게 투정을 부리기도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때때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결제를 하려고 합니다. 내 눈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시면 하나님이 존재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눈을 통해서 뭔가를 목격해야지만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인정하려고 듭니다. 이러한 모습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 어떠한 무언가로 형상화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어떤 형식에 집착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물건에 집착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이 나와 함께 하고 있을 때에 그것이 내 가까이 있을 때에 마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으로 위로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한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는 보이지 않기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는 그 믿음이 복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역사를 해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인생 가운데에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목격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내가 목격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단지 내가 목격할 수 있는 어떤 일로 나타나지 않으셨을 뿐이지 보이지 않게 나도 모르는 어떤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내가 본 것보다 보지 못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더 크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계속적으로 우리의 눈으로 확인하려고 합니다. 도마와 같이 말입니다. 나의 불안함과 나의 연약함을 눈에 보이는 어떤 목격담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통해서 안심하려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안심하며 내 눈에 목격되는 것으로 내가 믿음으로 삼으려고 하면 그 믿음과 그 마음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복되고 오래가는 믿음, 영원한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으로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쫓고 붙드는 데에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셨습니다.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떤 뚜렷한 증거로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지만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 삶 속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코로 호흡하며 이 하루를 살 수 있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삶을 살아가실 때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하지만 나와 역사하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이 땅의 삶을 이 하루의 삶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우리의 마음속에는 도마와 같은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신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온전히 저희들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내 눈에 보이는 어떤 것으로 만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두 번째 계명처럼 이 세상에 그 어떤 형상으로도 만들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을 온전히 기억하고 명심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저희들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와 역사하시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이 하루의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노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 영락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